뭐야 이거? 하겠다. 와, 이 집 바로 떠야지. 아, 저 면허 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 머리 진짜 잘 잘라요. 제 친구들 제가 다 잘라줘요. 진짜. 아 진짜. 아 내가 웃겨서 머리 웃겨서 그런데 나 진짜예요. 예쁘다. 예쁘죠? 네. 예쁘네요.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1번 임종혁입니다. 존나 멋있다. 합격하겠네. 아 왜이래. 뭐야 왜이렇게 난리 브루스타 키고 난리났어 개불이. 걱정은 또 왜이래. 아주 그냥 만점이구만 아주. 이 은갈치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싶네. 얼굴은 또 왜이래. 빨개가지고 아주 그냥 터질 것 같아요 걔 부리부리. 아니 지금 이 순간 내 존재 존나 멋있다 진짜. 지금 개불이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폭죽이 터져야 될 것 같아요. 막 빠바바바바방. 어? 폭죽이 왜 터져요 갑자기? 잘 들어요. 쥐지물산 알지? 나 임종혁이 쥐지물산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오케이 앞머리 잘라줄게요. 아니 내가 거기 지원을 했다니까. 떨어졌구나. 아니 일로와봐요. 듣고 부러워하지 마요. 개불을 어디 내놔서 부끄러운 적은 있어도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임종혁 2024 쥐지물산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면접 합격했습니다. 예스! 아 쥐지 수산시장 개불 해산물 수산시장. 아니 쥐지 수산이 아니고 쥐지물산. 진짜요? 진짜로 맞춰졌으니까 이제 그냥 가요. 귀찮아 죽겠어. 오이. 아니 나 진짜로 합격했다니까. 왜 안 믿는 거지 진짜? 만약에 붙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소주 병나 밟은다. 진짜로? 예스. 아우 씨. 따.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의심하는 거 그 버릇 좀 고쳐요 제발. 나 이래봬도 나름 긁지 않은 복권이에요. 긁지 않은 복권이긴 하지. 근데 아무도 안 긁으니까 문제기도 하지. 저렇게 속을 긁어요 진짜 저렇게. 복복. 암튼 개불이 금불이 된 거 축하해요. 아니 뭐 아직은 축하하긴 좀 그런 게 최종 합격은 아니에요. 뭐야! 뭐야 그럼 이거 악마 셔츠를 원샷을 때렸는데. 아니 이거 원샷 하래요 그러니까. 왜 저래 진작 말해야지. 그러니까 2차 붙었다고 2차 최종 합격은 아니고. 최종은 아직 합격했다고 내가 말을 안 했어. 아우 진짜. 그럼 아직 금불이가 아니라 뭐 한 구리불 정도 되겠네. 구리불 축하. 구리불이가 아니라 거의 금불이라고 봐야지. 나 거의 뭐 신분 상승했다고 봐야지 지금. 잘 됐덤. 나 만약 잘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먹는 술 있잖아 이런 거. 그리고 앞으로 막 먹을 술 우리가 먹는 술값 이거 다 내가 계산한다. 아 뭐야 뭘 또 우리야. 우리기는 뭐 누가 보면 아주 우리 같이 사는 줄 알겠어. 왜 저래. 아 뭐래. 아니 그냥 우리가 술 맨날 이렇게 둘만 먹으니까 뭐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바퀴벌레. 아 바 선생님. 너 혹시나 이제 결혼하게 되면 화동해 줄 바 선생님. 아 뭐해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완전 우비야. 으유. 아무튼 근데 있잖아 부리부리 진짜 잘 되면 나 뭐 해줄 거? 아 나 이제 만약 합격하면 잘 되면? 일단은 뽀. 뭘 뽀뽀야? 뭘 뽀뽀야 미쳤어. 치뽀 취업 뽀개기. 그거를 하고 생각을 하겠다가 아유 저 음란막이 여기 뇌도 있고 눈도 지금 빨개요. 눈이 아주 29세야. 아니 내가 29세가 아니라 맨날 개부리가 이상한 얘기하니까 나도 그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전염돼서 동네 방네가 아주 그냥 29금이에요. 아무튼 나 진짜로 잘 되면은 내가 좋은 술 맨날 사줄게요. 진짜 그러면은 나 원 사줘. What? White wine. 아 화이트 와인. 비싼 술은 잘 찾아. 아니 그냥 뭐 소주 사달라고. 소주 white wine. 아 소주가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뭐 지지물산 여기 앞에 있는 거 그건가 보다. 아니요 본사는 저기 울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찾아보니까 입사하면은 뭐 몇 년 동안은 울산에서 이렇게 근무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저 울산? 응 저기 경상도 쪽.
아 그럼 출퇴근하기 진짜 힘들겠다. 뭔 소리예요? 출퇴근은 어떻게 해? 서울에서 울산을 거기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출퇴근해야지. 그래야지 돈도 이렇게 잘 모으고 어? 결혼 준비도 뭐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요. 되게 잘 됐다. 개불이 똥냄새 안 맡아도 되고 개불 똥냄새 완전 개 구린 냄새 나는 거 알죠? 그거 안 맡아도 되고 엄청 잘 됐다. 어 잘 됐네. 그리고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이제 술 주정 이거 다 받아줄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아 맨날 싸우니까 오히려 안 싸우고 좋지 않아요? 잘 됐다. 이제 가봐요. 왜 갑자기 가요? 아니 축하도 다 했고 그 면접 보러 가려면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붙으려면 가서 연습하고. 아 맞다 3차. 아. 머리 잘라야 되면 말하고. 네? 진짜 가요? 파이팅. 잘 됐다 개불이. 뭐 취업하면 엄청 엄청 좋지 뭐. 백수보다는 뭐. 아이씨. 뭐예요? 아니 그냥 울산 가면 못 보니까 조금 봤어? 울산 안 가려고요? 아니 못 가요. 떨어졌어요. 에? 왜 떨어졌어요 개부리가? 지지순삼 완전 지지네. 군부리를 못 알아보네. 술 냄새 난다고 떨어졌어요. 에? 아니 옆집이가 얼마나 나를 술을 먹였으면 이 간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요. 그래 개부리 내가 뭐 책임지. 뭐래? 뭘? 뭘 책임져? 뭘 그런 말을 해? 뭘 또 거기 책임까지 가? 뭐? 아 됐어. 아 그러면은 내가 그 YG 물산 소개시켜줄게요. YG 물산이 어디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옆집 물산. 1차는 소주고요. 2차는 소맥입니다. 따라오십시오. 꼭 붙고 싶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지지물산에 지원한 임종혁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저 최종 공채 면접에 못 갈 것 같아서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백수나 좀 더 해야지. 오 서울에 공채 많이 떴다. 오케이.